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특집 중국과 대륙인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름이 신짱깨집이어서 식당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요 물어보니, 원래 중국집 사장님을 장거라고 부른데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이 짱깨야 하고 나왔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국과 대륙인의 역사와 해방 이후 조선 땅에 끼친 온갖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영상은 중국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이웃으로서 잘 지내보자고 만든 영상이니까, 간간이 와서 악플 달던 중국 댓글 부대들도 네가 시도 중인 시주석의 암살 준비는 잠시 미루고 활기차게 시작해볼까? 역사적으로 한중관계는 기원전 안태공이 마늘 먹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후부터라 볼 수 있는데, 수능 대표지문 김동인의 강좌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때에도 중국과 중국인의 위상은 왕서방 그 자체로서 탐욕스럽고 나쁜 짓을 일삼는 대부호의 이미지가 강하였어. 실제로도 해방 후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즉 화교들은 가진 재주와 뛰어난 상술로 상업의 중심을 장악하였는데, 그중 최고주 특기는 단연 요식업이었어. 전해져온 요리법이 개밥에 밥 말아먹기가 다인 조선 음식에 비해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대륙의 요리법은 화교들을 전부 백종파리 같은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주었는데, 그래도 백종파리는 충청도 양반이라 선을 지키지만 욕심 많은 화교들은 그딴 거 없었어. 당시 화교들은 인천항만 물류창고 관리의 70%를 독점하며 곡물 가격을 장난질하였는데, 쌀값이 오르면 쌀 풀어서 농민들 벗겨먹지, 밀가루 값이 폭등하면 밀가루 풀어서 상인들 벗겨먹지, 또 밀가루 값이 올랐으니 짜장면값 올려서 손님들 벗겨먹자, 시발 조선놈만 호구됐는데, 이걸 바로잡은 것이 박정희 왕의 화교 정책이었어. 외국인 부동산 금지법을 만들어 땅 투기를 막고, 화폐 개혁을 통하여 화교들이 꿈치고 있던 현금을 종이 쪼가리로 만들었으며, 막타로 중국집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 고정시키자, 그냥 완전히 게임 세스코였는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유일 화교 자본이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화교가 지배하는 지금의 동남아 상황을 보고 있으며 이 얼마나 위대한 정책이니 아씨발 깜짝이야. 하지만 20년 뒤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한중관계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그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된 우연한 사건이 바로 중공 여객기 타랑의 불시착 사건이야. 만주선양에서 상해로 가던 중공 민항기가 서해상을 지나가던 중 테러범들에게 납치가 되어 강원도 춘천의 작은 비행장에 불시착하게 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선 수교도 안 된 적국의 일이라 알바노하고 안 구해줘도 그만이지만, 마음이 이마만큼 넓은 앤드는 중국인이 머무는 동안 좋은 호텔에 밥도 사주고 유원지도 가주고 심지어 돌아갈 때 최신형 컬러 TV도 사주는 등 뭐 씨발 다 해줬어.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어 한류아시안 게임 88올림픽에 중공이 참가하게 되었고,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평양학생축전을 무리하게 열다 가랭이가 찢어져 나라가 망하는 스노우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적국도 도와주면 은혜를 갚는데 동맹국인 간비하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아따, 1년치 식량 박살났네. 91년 상남자오소인들의 전신인 소련이 해체되자 92년도엔 드디어 한중수교까지 이루어지며 양국은 적에서 새로운 동반자로의 관계를 시작하였는데, 대만을 손절하면서까지 강행한 이 수교는 서로에게 엄청난 윈윈이 되었어. 우리는 중국에게 문화와 상품을 팔아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었고, 중국은 우리에게 기술 습득과 투자를 통하여 세계의 위에 대국이 되는 초석을 마련하였는데, 문제는 이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중국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야. 1989년 그 유명한 마오주시대로 인해 생각이 올바른 대엽들이 모두 씨가 말라 기회주의적이고 얍샵한 놈들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거기다 말만 공산주의지 한국보다 더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려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도덕보단 승리, 과정보단 결과, 본질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정신나간 국민성이 대륙을 통일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핵심 빌런들이 더 있었어. 중국판 맘충부대인 까마라고 불리는 아줌마들이 사회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며 나라 분위기를 잡쳐놨기 때문인데, 이 따마들은 1960에서 70년대생으로 사회주의 시절 무상으로 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떡상하여 졸지에 슈퍼리치가 된 세대인데, 알지? 제일 진상이 무식한데 갑자기 돈 생긴 놈이라는 거. 이들은 세계 각지를 떠돌며 아줌마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다녔고, 그 새끼라고 자녀들도 그 짓을 똑같이 따라하여 지금 중국 애새끼들은 전원 금쪽이가 되었는데, 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이 바로 국뽕 정책이었어. 마오주시 퇴후
태어난 젊은 층들에겐 예전같이 사회주의 사상으론 통제가 될 리 없자 그 대안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해보았는데 씨발 효과가 만점이었어. 통칭 소분홍으로 불리는 중국의 MZ세대들은 접속도 잘 안 되는 게 전 세계 SNS에 출몰하여 중국역을 단속하고 다니는데 천하의 효리 언니도 마우라고 한마디 했다가 SNS를 폐쇄했으며 BTS 팬덤과도 맞짱 뜨는 개미친놈들인데 찾아보니까 얘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게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해화를 하다하다 국가와 국기에까지 하는 변태 성역자들인데 말이 통하겠니? 우한! 우한! 우한 쪄요 중국 쪄요 중국 쪄요. 이렇게 단순 무식한 인민이 되자 중국 정부 지휘들만 통치하기 편하지 주변국들은 보통 그 자체였는데 당연히 가까운 우리가 제일 피해자였어. 노무현이 실시한 외국인 지문 나를 폐지 이후 신분이 불분명한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와 각종 살인과 장기밀매 같은 흉악범죄를 일으키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였는데 이를 방치한 아니 오히려 결탁한 정치권의 문제도 어마어마했어.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을 건설하려고 했던 전임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의회 회의 중 술에 취해 꽐라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국 로비스트와 낮술을 빨다 생긴 일이었고 원래 중국에서 사양이 국룰인 마약 유통을 하다 잡힌 박원순 시장의 조카 권모 씨는 박 시장이 짜요짜요하는 바람에 송환되어 살아 돌아왔는데 개소름인 건 이후 박원순은 중국에게 삼국지 순옥의 빈찬압처럼 자신의 행사에서 이재명의 초상화를 선물 받으며 쓸쓸하게 손절당하며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닐까 전해지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내부의 많은 정치인들이 의문스러운 이권을 나누다가 책 잡혀서 하는 걸로 추정되는 사업이 씨발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태양광과 공유킥보드 사업이 대표적인데 태양광은 여야 할 것 없이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들여온 거지만 실상은 빛반사와 패널이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전라도와 중국이 보조금 타먹으려고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공유킥보드 이 씨발년은 할 말 많은데 내 세상 살면 이렇게 규제 없이 빠르게 발전한 사업은 본 적이 없다. 아니 왜이냐는 인도에 사는 것도 아닌데 주차를 하고 처자빠진 거야. 내일부터 주차돼 있으면 발판에다 똥 싸버린다. 이처럼 오늘은 중국과 중국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자기 나라에서 똥을 싸든 먹든 다 해도 되는데 제발 다른 나라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선 사람 마음이 착해지는 게 중요한데 다 착해지면 좋겠지만 군치미는 중국인 리짜이밍부터 착해지길 기원하는 이쁜 마음을 가지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